날 더울 때좀 아름다운 기타를 보시면서 더위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날 더울 때는 그래도 하얀 거 보면 나죠. 속이 시원하죠.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 차가 까맣고 하얗고가 뭐 여름에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까만 거 타면 죽죠. 예, 네. 정말 이게 낮에 한참 더울 때, 뭐, 어디, 무슨 차에 들어가도 덥지만서도 문딱 열고 들어갔을 때 까만 차는 죽을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딱 그렇죠. 들어요. 예. 그래도 하얀 차는 그나마 조금 뭐좀 틀어놓고 하면 이렇게 괜찮은데, 검은 차는 그냥 뭔가 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환기도 좀잘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 그, 하여튼 차 온도 조절에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오늘 까만 티 입고 오셨는데, 네. 까만 티 입고 나가 있으면 확실히 등이 좀더 빨리 이렇게 더 후끈후끈해지는 뜨끈해져요.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빛을 흡수하는 이 예, 효과가 크다 효과가. 보니까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최대한 좀 여러분들 기분상으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밝게 밝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까만 차는 굉장히 좀 불리하단 말이죠. 여름이 아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렇게 뭐 의전 차량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블랙이죠. 까만색이고요. 네, 아무래도 뭐좀 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차량의 인기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중고시장에서도 제일 안 떨어지는 제일 안건 떨어지고 까만 까만색. 차죠. 네, 다음이 흰색. 난 제일 저거가 오렌지 앰플 빼고 다 앰플 다 까만색일까요? 그렇죠. 앰플은 복수, 이건 다행히 좀 다행히 아이보리지만 거의 대부분 새까맣죠. 예, 여기 뭐 보면은 S90도 까맣고요. 네, 다다 까매. 까매요. 다 이렇게 열받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들러 네. 죽겠어 아주. 그렇습니다. 다들 까만데 예. 하얗게 이렇게 멋지게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나 봅니다. 그레치 일렉기타 G6136T 59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이고요. 이게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에 이제 59가 붙잖아요. 55도 있습니다. 연도가 붙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팬더로 따지면은 커스텀샵 같은 커스텀샵이나 느낌이라고 뭐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빈티지 리슈 뭐 이런 것들. 네, 화이트 팔콘 할로우 바디 빅스비 모델인데요. 이게 59도 있고 55도 있는데 둘다 필터 트럼 픽업이 아니고 TV 존스가 네, 장착이 되어 여기 써 있고요. 있습니다. TV 존스라고 써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플레이어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화이트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도 화이트가 있고, 각각의 그 모델들마다 색상이 뭐 까만 거, 이제 하얀 거를 장점 뭐 선택하실 있지? 수 있게 되니까, 야, 이거 화이트 팔콘을 사려면 무조건 5구로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네, 그 밑에 네, 플레이어스 에디션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사운드 자체가 TV 존스와 필터 트론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이두 개의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을 이렇게 딱 분할해서 세팅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도수에다가 TV 존스를 붙인 걸로 봐서 이게 좀더 빈티지예요. TV 존스가 아무래도 좀 빈티지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필터 트론의 사운드는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좀 하고 서걱서걱거리는 좀 질감이 굵은 배음들. 네, 뭔가 보통은 슈가 파우더 뿌린 느낌인데 쇠구슬 뿌린 느낌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통후추 느낌. 네, 오늘 이 기타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권속가가 일단 600이 넘어가기 때문에 618만 7,500원에서 할인 적용된 가격이 495만 95만 원. 원입니다. 자, 이것도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의 110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약간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109cm에서 110cm로 늘었고요. 두께 56mm에서 70mm로 늘었고요. 이게 통기타랑 비슷하죠? 네, 7cm면. 뒷둘레도 76mm에서 74mm로 줄었습니다. 이거 9플랫 뒷둘레고요. 9플랫 뒷둘레고요. 좀더 두껍고 크고 가늘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탑은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백이고요.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네, 그리고 4개는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4개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그로버 임페리얼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아주 화려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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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굴곡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너비는 42.86mm,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필터 트론 아니고 TV 존스 TV존스 클래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락킹 바, 핀드 에보니 베이스에 빅스비 B6G 비브라토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레치 로고 박혀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네, 이게 이게 이제 프론트 볼륨이고 이게 리어 볼륨이고 통후추
톤이 요거예요. 좀 먹먹한 톤, 중간 톤, 센 톤. 네. 요거 픽업 셀렉터고요. 네. 요 마스터 볼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더 오히려 까만 거보다 플레이어스 에디션 같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게 이게 완전히 빤딱빤딱한 그런 색이 아니고 또 예, 완전한 흰색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저거는 딱 찍으면 지문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한 요 정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게 없는 오히려 더 연주 친화적인 그런 그 플레이어스라는 말이 안 들어간 걸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플레이어스가 들어간 거는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 안티플레이어 같은 예. 느낌이고요. 오히려 이게 빈티지 셀렉트이기 때문에 예. 아, 그냥 뭐 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쳐 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컨트리 젠틀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고무로 저 가죽으로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두두둑 뜯으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점검하기가 좋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F홀로다가 이렇게 낚시질해갖고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복을 하지 않고 네. 내시경으로만 네, 내시경으로만 네. 수술해야 되니까. 네. 기타를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아, 네네. 예, 이렇게 막 다루면 그렇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막 개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요로다 대학고 그 전용 공구로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잘 아껴 쓰시고, 예, 잘 아껴 쓰시고 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네, 속병 나지 않게. 네, 속병 네, 뭐 겉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무게 다뤄볼게요.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무겁지 않나? 전 3.80 썼습니다. 7일. 선생님 뭐 맞추셨겠죠? 이제 제가 먼저 선점해야겠습니다. 이거 맞추실 것 같은데? 맞아요. 칠수 선생님 맞췄어요? 나 이렇게 잘 맞추지? 왜? 와 여기서 나 내일 모레 배 탐인데 거기 가서 화풀이해야지. 3.74. 와 아니 쓰면서도 설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내려 그러는데 무겁던데. 네 무거워서 썼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네, 예,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프론트 픽업이 볼륨이 요거고요. 요건 마스터 볼륨입니다. 톤이 이렇게 하면 좀 먹먹하고 가운데 하면 되게 넥 픽업이군요. 네 이제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다양하게 톤 세팅을 하실 수가 있네요. 가운데 톤이 확 열린 거군요. 네. 이게 가운데다 놓고 움직이질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속병 나면 곤란한다. 이거 네. 어떻게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좋다 이거. 부드럽습니다. 네, 조금 더 갈렸네요. 네. 좀 입자가 약간 고와요. 약간 숙성이 진행된 네, 느낌이에요. 입자가 고와요. 네. 마샬이고요. 오, 좋아요. 오. 진짜 그 위쪽이 부드럽고 가운데 감칠맛이 조금 예, 더해진 예. 진짜 빈티지 에디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사운드네요. 다금발이네 다금발. 어 좋아요. 다금발이 선호해요. 예, 선호해. 프렌치 박스인데요. 어 좋아요. 사운드 아주 좋아요. 캐스9이고요.
마샬, 네. 마샬의 아, 되게 매력적이네. 마샬의 크런치 박스. 마샬의 TS9. 느껴집니다. 뭐 약간 팔콘 부대 말년 병장 같은 네, 느낌. 네. 어, 좋다 이거. 네, 아주 뭐 날갯짓 몇 번 안 하고 술술 네, 날아다니는 네. 이 느낌. 어, 굉장히 여유롭고 좋아요. 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테스나인만 네, 걸어서 팬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매력적인데. 네, 보들보들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일본 그 주방장들, 그 일본 요리 명인이 만든 크림 스튜. 네, 크림 스튜.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부드러우면서도 그 풍성한 사운드가 굉장히 일품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너무 나아. 네, 아주 좋네요. 일령처럼 되게 좋아. 네. 대충 쳐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줄이 좀 틀어져도 너무 까탈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대충. 네, 기타가 다 해주니까. 네. 멋으로 다 줘주니까. 네, 좋네요. 네, 그럼 저는 한 줄 펴게 드리겠습니다. 어, 팔콘 병장. 다 할 줄 알아서 대충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병장은 한 삽 두 번 뜨죠. 그렇죠. 네. 다 잘해요. 그냥 그 잘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여유가 네, 느껴집니다. 이제 한 5 내려가면 이제 예비군 나오는 거 아니야? 팔콘님 소리가 막 안 나. 케이스에 안 들어가 봐. 네. 네, 선생님한테는요. 8585 네, 조금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간 만큼의 그런 조금 더 네, 네.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TB 존스가 또 답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또 빈티지하다고 생각하시면 저게도 답일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 좀 더 나는 아 지금 막 완전 빠릿빠릿하게 각이 딱 잡혀 있는 딱 상병 어, 이 정도가 네. 좋다 하면은 아무래도 저쪽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운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TV 트론 여기 필터 트론이랑 TV 존스의 그런 사운드 기조 차이를 확실하게 비교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렇게 그레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오늘은 저번에 2018 저희가 새로 나온 깁슨들을 다 했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좋아서 네, 상당히 네.
호평을 받고 네. 들어갔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좀 특수 모델들 네.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줄을 자동으로 맞춘다든 이런 뻘짓은 안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뻘짓들이 있지만 요새는 뻘짓이 거의 줄어가고 없어요. 있는 추세라 네. 네, 약간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아닌 네, 조금 뭐 뭐라 그래야 될까? 특수 모델들. 네, 특수 모델들 두 개 연속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